여러분, 판소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판소리는 이야기를 소리로 엮어 부르는 노래를 판소리라고 해요. 한 명의 소리꾼이 북장단에 맞춰 노래와 연기를 하면서 혼자 음악극을 하듯이 판을 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들려줄 음악은 흥보가에 나오는 박타령이라는 것인데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은 흥보가 다 자란 박을 타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곡이에요. 이 이야기를 판소리로 얼마나 재밌게 들려주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여 흥보가 박한 통을 들여놓고 다 보는디 시르렁 실건 당거주송 계란에도 뼈가 있다더니 박속은 어느 도적놈이 다 가져가고 난데없는 괴두 짝이 불거졌거늘 흥부 마누라가 여보 영감 한번 열어놔 봅시다. 글씨 만일 이걸 열었다가 좋은 것이 나오면 좋지만은 그 굳은 것이 나오면 어떡하나. 그래도 한번 열어놔 봅시다. 흥부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부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이번에는 돈이 하나가 뜩 흥보가 좋아라고 돈 한 개를 들고 노는디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난 사람도 잘난 돈 냉상군 술에 박구처럼 둥굴을 둥굴 생긴 돈 생살지고 늙을 가진 돈 국이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에 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좌세를 말고 가난 타고 하늘 마소 엊그저끝까지 박응보가 문주원 걸식을 일산터니 오늘날 부자가 되고 보니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로 찾아오소 다돈 날부터 기민을 줄란다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와자 좋네 얼씨구 철씨구 네, 이번 순서는요. 지금까지 보셨던 국악기들을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악기의 이름은 가야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야금은 정악가야금, 산조가야금, 계량가야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지금 보실 가야금은 25개의 줄로 이루어진 계량가야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야금 소리 들어보실까요?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악기는 해금이라는 악기예요. 해금은 두 개의 줄 사이에 활대를 넣고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요. 오른손으로 활대를 잡고 왼손은 줄을 잡아서 음정을 조절하며 연주한다고 합니다. 그럼 해금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보실 악기의 이름은 대금입니다. 입김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구멍을 취구라고 해요. 그 취구에 입김을 불어서 소리를 내고 지공이라고 불리는 이 구멍들을 손가락으로 막거나 열어서 연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소와는 다르게 악기를 가로로 들고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연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대금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악기는 피리입니다. 피리는 악기를 세로로 들고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으면서 연주하는 관악기예요. 대금과 달리 겹서라는 것을 입에 물고 이 겹서에 입김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데요. 피리의 종류에는 크게 당피리, 향피리, 새피리가 있는데요. 오늘은 향피리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문고라는 악기를 소개해 볼게요. 거문고는 6개의 줄을 막대기처럼 생긴 술대라는 걸로 줄을 뜯거나 내리쳐서 연주해요.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골무를 끼고 줄을 흔들거나 눌러주며 소리를 꾸며줍니다. 가야금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세히 보니 완전 다르죠? 소리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악기는 장구입니다. 장구는 나무통의 양쪽 가죽을 붙여 만든 악기고요. 장구의 몸통은 울림통이라고도 하며 왼쪽은 북편, 오른쪽은 채편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으로 장구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보신 악기들의 합주를 보실 텐데요. 이제 들어보실 연주는 국악 관현악곡입니다. 얼씨구야라는 곡이고요. 혹시 지하철 타보셨나요? 지하철 환승음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 곡은 지하철을 타보셨다면 익숙하실 곡입니다. 어떨지 한번 감상해 볼까요?